현재 보면 식사도 잘 하시고 체중 변화도 아, 뭐 조금 체중 늘었고. 네, 잘 태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암 발생 1위인 위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 증상이 발견되면 암이 진행된 경우가 태반. 소화불량이나 빈혈, 구토, 흑색 등 그리고 원인을 모르는 체중 감소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가족력은 없다고 봐도 될 만큼 미미하다. 위암은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 위를 제거해도 생존과 소화에는 지장이 없다. 위가 없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소화라고 하는 그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효소는 담즙과 취장에서 나오는 취장액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가 없더라도 소화가 물론 위가 있는 분보다는 덜하지만 큰 장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좋아요. 전혀 이상 없어요. 좋죠, 기분이. 이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부담이. 좋지. 아. 기분이 좋아진 가성 씨가 저녁 준비에 나섰다. 자신 때문에 못 먹는 얼큰한 김치찌개가 오늘의 메뉴. 괜찮아? 맛있어? 어? 맛있대, 송유리. 생각보다 맛있게 끓여야 된다고 근데. 아빠가 해도 더 맛있지? 정작 자신은 김치를 물에 씻어 먹어야 하지만 이만큼만 해도 큰 회복이다. 조급할 것도 없다. 이거 뭐야? 얼마 있지 않아서 먹을 수 있겠지 뭐 이제. 조금만 더 참아. 먹고 싶어도. 아, 좀 있으면 먹어도 될 거야. 아내는 마음껏 먹지 못하는 남편이 안쓰럽지만 지금처럼만 해나가면 불가능한 것은 없지 않을까. 가성 씨의 위암 수술로 달라진 것이 또 있다. 5남매 중 장남인 그의 집에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야, 그 형이 제일 많이 한다. 큰형이 제일 많이 해. 가족 모임에 술, 담배가 사라지고 이제는 힘자랑이 가족 행사다. 만날 때마다 이제 뭐 술 하지 말아라, 담배 하지 말아라. 그건 속으로 이제 형도 전에는 많이 했으면서 그런 소리 한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저도 지금 담배는 뭐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술은 조금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도. 이런 변화가 가장 반가운 건 어머니. 형제들이 숨겨 뒤늦게 장남의 위암을 알았다는 노모의 바람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돈보단 더 건강이 첫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만 유지하고 정말 내 앞에서 건강하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어요. 정말. 위장을 잃었지만 사랑과 화목을 얻었다는 가성 씨. 불청객 위암이 가져다준 뜻밖의 선물이다. 도무지 암 환자로 보이지 않는 가성 씨의 위암 극복 비결. 그 시작은 바로 굳센 의지였다. 암을 불행으로 생각하면은 불행으로 인생이 끝이 나죠.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은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고 강하게 먹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게 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내가 환자라는 생각 전혀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요. 그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정답인 것 같아요. 남성을 대표하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라면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여성을 여성답게 해주는 것이 에스트로겐인데요. 난소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은 가슴을 나오게 하는 등 여성다운 몸매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임신, 생리 등 여성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생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의 양은 티스푼 하나에 담길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양으로 여자의 일생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흔히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적당한 경우 생명을 주는 천사의 얼굴이지만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등이 발병하는 부작용이 그 대표적인 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트로겐의 두 얼굴을 만나봅니다. 올해 36살의 주부 장모 씨. 1년 전 자궁내막증으로 양쪽 난소를 제거한 후부터 전혀 없던 증상들을 겪고 있다. 이제 일단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제 열이 나고요. 또 이제 금방 쉽게 피곤을 느끼고 뭐 이렇게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그 성격이 많이 변화가 많아요. 골격이 심해져요. 여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난소가 없다는 것은 폐경과 마찬가지. 이렇게 40세 이전에 자연적으로 혹은 수술 때문에 폐경을 맞은 경우를 조기 폐경이라 한다. 드신 분이 또 이제 여성 호르몬도 분비가 어느 정도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꾸준히 드시면. 근데 일반적으로 자연 폐경은 예를 들어서 엄마들 50세 오는 폐경은 대개 2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호르몬이 감소되는데 조기 폐경 같은 경우에는 난소를 절제 함으로써 여성 호르몬 수준이 일주 내에 아주 이렇게 아주 낮은 수치를 보게 됩니다. 12살 무렵 아이는 월경을 시작하면서 여자로 태어나게 된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다. 뇌하수체에서 여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면 난소의 난포에서는 난자를 성숙시키고 동시에 자궁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면서 임신에 대비해 자궁벽을 두껍게 만들고 성숙된 난자는 배란된다. 그런 다음 난자를 배출한 난포는 황체로 변하게 되면서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주지만 임신이 되지 않으면 두꺼워진 자궁벽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발생한다. 이것이 월경이다. 이렇게 여성의 호르몬 주기는 난포기에서 배란을 거쳐 황체가 형성되고 황체기가 쇠퇴하면서 월경을 하는 28일간의 주기로 반복된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호르몬 때문에 자궁과 유방이 발달하고 임신을 하는 여성의 특징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호르몬 주기는 갱년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변화한다. 특히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골다공증이 나타나고 여성암 발생률도 증가한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 생기기 쉽고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생식기가 위축되고 건조해지면서 성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특히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서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여성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는 심장병. 흔히 남성의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폐경 이후에는 여성과 남성의 발병률이 거의 비슷하다. 정옥순 씨도 폐경 이후 첫 증상이 나타났다. 근데 피곤이 자꾸 자주 오더라고요. 조금 일을 심하게 안 해도 피로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조금씩. 그리고 증상이 없었는데 이렇게 그냥 입원했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심장병. 주로 폐경 이후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폐경 전과 폐경 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 발생 빈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연령에 상관없이 폐경된 여성에서 심혈관 질환이 두세 배가량 많았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폐경기에서 발생하는 에스트로겐 결핍에서 찾고 있다. 사실 여기서 에스트로겐이 심혈관의 그 예방 효과에 얼마만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에스트로겐 줬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혈중에 그 나쁜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혈관 보호 효과가 있는 거죠. 혈관도 확장시키게 되고 또 혈관벽으로 나쁜 그런 콜레스테롤이 스며들면 억제해주고 다 이런 효과가 있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동물 실험이나 그 실험에서 연구가 됐고 또 입증이 됐어요.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생리주기 이상으로 호르몬 불균형이 시작되는 갱년기 때부터 예방이 중요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것. 자궁이 있는 여성은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보충해야 하지만 자궁이 없는 경우 에스트로겐만 보충하면 된다.
하지만 에스트로겐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